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판세가 야권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잇따라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위태로워질 정도로 판세가 악화된 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와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장기화 방치 그리고 대파 논란 등 대통령실의 연이은 실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산시장 출신으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께서 옐로카드를 드셨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젊은 해병이 죽었는데 책임은커녕 대사로 내보내놓고 도대체 국민 알기를 뭐로 하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지금도 이러는데 국회까지 지어주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겠냐는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걸 잘못했다면서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너무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인 서울 동대문갑 김영우 후보도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은 여당과 용산에 있다며 이종섭 대사 문제 등에 대한 솔직한 대국민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가지 뭐 오만하게 비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국민께, 국민들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수도권 후보는 이대로 가면 거의 전멸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생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후보도 BBS 라디오에 나와 대파 논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은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간 것이라며 물가를 점검하려면 물가가 비싼 곳에 모시고 가야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사 출신인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격전지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본격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말실수를 조심하자며 이 대표의 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인천 다른 지역 유세에 나선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이 과도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방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거의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 사례 같으면 이슈도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이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돼야 하냐고 비유하면서 이 대사가 죄가 있는 게 확실하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강세 지역인 부산까지 흔들리는 여론이 감지되자 당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낙동강 벨트로 차출된 중진 서병수 의원은 대파 875원 논란, 의대 정원 갈등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미숙했다,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도 여러 가지 뭐 오만하게 비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당 지도부 또한 총선 여론 악화에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밤 자정 서울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우세 지역이 몇 곳쯤 되는지 국민의힘은 숫자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몸을 낮추면서도 이번 주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그리고 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대사 귀국으로 지지율 하락 요인이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역구 82곳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그보단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인 강남 3구 대부분을 포함해 인접한 동작 1과 강동 갑 등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수성과 동시에 수도권 약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그도 붙이고 좀 나서주면은 결국은 이런 힘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며 상승 추세라는 판단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정권, 그다음에 이런 원칙과 상식을 깬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좀 해야겠다.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지난 한 달 새 뒤처졌던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며 현재 110곳 정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강세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서 현 의석 수준의 당선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과 충청권 등 곳곳에서 접전 중이라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석이라도 절대 승리해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절대 신중, 절대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10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조국 혁신당은 총선 비용 펀드가 50여 분 만에 목표액의 4배인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여러 곳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고 20석 이상과 현재 의석수인 6석 유지를 각각 목표로 내건 새로운 미래와 녹색 정의당도 보름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